어떤 분이 저보고 강철수라고 하셨습니다. 강철수! 강철수! 제가 그 말씀 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한시 종신회에서 섭섭해하십니다. 그래서 강철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습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양당, 정말로 가관입니다. 새누리당, 정말 요즘 드라마보다도 더 재밌다고 합니다. 정말 팝콘 먹으면서 그 광경 보신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번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이번 총선 때 잘 화장해서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다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 다시 한번 고강도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렸고요. 17년 만에 끊었던 술을 다시 입에 댔다고 하는군요. 자, 구자용 차장. 네. 자, 안철수 대표의 마음을 좀 읽어주십시오. 네. 거기 속이 타들어 가겠죠. 그럼 뭐 말이 아니죠, 지금. 네. 왜냐하면 국민의당을 그 호기롭게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우길숙천할 것 같았는데, 네. 김종인 대표 체제가 온 이후에는 탈당 여지도 좀 주춤했고요. 또 네. 정당 지지율 면에서도 더민주당에 이어서 3위를 기록했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심지어 정의당에도 밀려서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지금 출마해야 되는 서울 노원병의 경우에는 이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하고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박빙의 승부를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창당을 해서 창당을 한 이유는 이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이제 다음 대선을 준비하려고 했던 건데 네. 정작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서 낙선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안철수 후보가 17년 만에 술을 마신 것도 이해가 되고요. 안 피우던 담배까지 피우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후원 회장이죠. 최상경 교수인데요. 이 독한 안철수 술을 마셨다고 공개를 하네요. 자, 지금부터 이 최상경 교수가 하는 그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4.13 선거 때 우리 국민이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믿어주실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술 한잔 했습니다. 안 의원은 17년 전에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끊었습니다. 독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한 잔 남아졌어요. 어제는 한 잔 마셨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 뭐 궁지에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석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지금 그 전남 광주 전북 네. 합쳐서 전부 다 28석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광주에서는 좀 가능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전남에서는 그렇게 네. 뭐 그대로 되겠냐. 그다음 전북은 더더욱이 지금 정동영 후보가 사실을 그 김 후보죠.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전반적인 판서를 볼 때 네. 호남에서 과연 그 한 열몇 석 정도 네.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 비례대표 한 몇 석 한 몇 석 가능할 것이고 수도권에서는 안철수 물론 그 이준석 후보가 지금 박빙이지만 가능하다고 네. 보고 김용환 후보 가능하다고 보고 서울에서 김성식 후보 정도 네. 그러면요. 네. 한 스물 몇 석 정도거든요. 지역구에서는요. 그 지역구 전국구 합쳐서.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이제 그 보편적인 개념으로 더 될 수 안 될 수 있고 지금 40석은 좀 지금 지지율로 봐도 네. 힘드는데요. 네. 안철수 만일 국민의당이 네. 20석에 간들간들하면요. 네. 이거는 총선 끝나면 이제 곧 대선 국민으로 접어들면 이게 또 네. 원심력이 생기거든요. 네. 이게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한 40석 정도 얻으면 네. 뭐 몇 명 탈당하고 이래도 괜찮지만은 20몇 석에서는 이게 그 교섭단체가 과연 구성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정도.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술을 마셨다는 게 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자, 옆에서 지켜본 후원 회장, 홍석빈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이 흘렀다, 충격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눈물을 좀 네. 연상시키는 그 얘기인데요. 네. 글쎄요, 뭐, 목격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봤다고 하니까요. 네. 아, 뭐, 그만큼 절박하구나. 이것을 네. 좀 보여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건 눈물을 흘렸고 17년간 끊었던 술을 입에 댔던 안철수 대표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남겨서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지역 선거도 많이 급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인 김미경 교수까지 요새 이제 현장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현장에는 많이 안 나왔었는데 지금 화면에 안 대표 왼쪽에 보이죠? 네. 자, 최상영 후원회장 뒤에 보이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 이렇게 힘을 내고 있습니다만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야말로 지켜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국내 정치 소식 모두 좀 정리했습니다.